저는 선술이 가장 차이보다 네. 더 재밌고 네. 더 돈이 되는 게 유치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소장을 작성하죠. 네. 법원 서류에 법원 넣어야 되죠. 네.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고발이 되는 거, 사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어쨌거나 이런 정황상 가족일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낙찰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 네, 가족인 걸 밝히려고. 뭐. 밝힐 게 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뭐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잠깐만 보세요. 네.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네.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하러 갔어. 야, 너 가족 아니지? 잠깐만, 네. 명도하러 갔어. 네. 갔으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주인을 명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소유자를. 네. 명도할 때 이 사람이 같이 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버티면서 네. 나한테 돈 달라고 이제 대항력을 네. 행사했을 때까지 그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네. 은행에서는 대출을 이루어졌을 때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네. 나는 무상거주고 나 가족 관계고 가족 네. 어떤 관계고 이런 거 다 써서 내야지 네. 대출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넌 가족이구나 네.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확인서가 들어와 있어요, 서류에.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할 거냐면은 나한테 대항력을 가짜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 네. 지금 한다면 네. 다시 말할까요?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확정일자도 없어요. 네.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네. 네. 예? 네. 어떤 권리 신고도 안 했던 네. 사람이 갑자기 임차인으로 따당 하고 내 거 네.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렇죠. 또 하나 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순간에 소송이 들어가죠. 네. 명도 소송 들어가죠. 네. 소장을 작성하죠. 네. 법원 서류에 법원 넣어야 되죠. 네.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고발이 되는 거, 사기가 되는 거예요. 하는 순간 입에서 뻥긋. 어떤 친구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임찬이인데 그래 잠깐만 저는 하는 방법이 그래요. 네. 녹음하겠습니다. 네. 그냥 안 하고요. 처음에 명도를 갔는데 내가 뭐 이렇게 벌써 예상하잖아. 이 사람 네. 전입자가 네. 있을 때문에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잠깐만요. 녹취 좀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끄라 그래요 다. 아. 어떤 큰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5억짜리다 그러면 대항력 조건이 뭔지 아세요? 대항력 조건?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겠지만 네. 네. 대항력은요 전입, 점유, 네. 그다음에 계약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입하고 점유만 대항력 인수를 하는데 아니야 돈이에요. 돈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3억이고 5억이고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만 대항력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같은 가족인데 돈을 줬을까요? 안 줬겠죠. 예. 그래서 결론에는 결국에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뭐냐? 이쪽에서 이걸 입증을 못해요. 돈을 줬다는 걸 입증 못해요. 저도 소송을 몇 번 해봤어요. 그 소송하면은 거기 입증 못해서 그냥 패소. 예. 판사가요, 알아요. 아. 판사가 가족이잖아요, 지금. 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주장을 했어요. 네. 뭐 엄마가 주장을 했어요. 그 가족은 가족관계니 세대를 달래실 경우에는 주장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나 그는 그냥 법 조항인 것 뿐이고 실무에서는 판사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족 살고 있을 때 대출이 일어났어. 한 가족이야. 세대원 같아. 공동생활을 했어. 네. 근데 이제서 딱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아니네 하고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쵸. 근데 아버지가 뭐 전세를 살고 있대. 아니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세대를 발휘했을 때는 네. 따로 살고 있을 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네. 그다음에 대출이 있을 때 무상거주를 다 써서 낸 자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난 임차인이라고 갑자기 짜잔하고선 나와서 소송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네.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고수들 아니면 좀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큰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유치권인 물건도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초보자들이. 유치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네. 네. 저는 선술이 가장 차이보다 네. 더 재밌고 네. 더 돈이 되는 게 유치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냥 네.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집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네. 샤시까지 하는데 3,700이 들어간대요. 네. 3,700을. 네. 그래서 그럼 공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1,00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자재를 뭐 산대요. 네. 그러고 나서 공사를 딱 하는 날, 네. 전부 입금이 안 되면 공사를 안 들어가져요. 물건을 사드리고 나서 네. 공사가 들어갈 때, 네. 아니면 거의 7, 80%라도 돈이 입금이 돼야지, 네. 그쵸. 사시고 먹어가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공사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중간중간 3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이렇게 안 해요, 공사업자들이. 선물은 거의 대부분 선물 받고 진행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유치권 나온 걸 여러분들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90% 넘게가 다 공사, 인테리어 유치권이거든요. 네, 그렇죠. 공사 대금 얼마다. 네, 인테리어 네. 유치권이에요. 네. 그러면 인테리어를 못 받아왔던 사람들이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인테리어 유치권을 못 받으려면 세 가지가 또 중요해요. 세 가지. 네, 네. 하나는 점유하고 있어야 돼. 네, 그렇죠. 점유하고 있어야죠. 점유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것이 뭐냐면 현황조사 보고서. 네. 뭐라고요? 현황조사 보고서. 현황조사 보고서가 네. 누가 작성한 줄 아세요? 그 법원 근무에 진행하신 분. 집행관이 조사를 하는 건데요. 네. 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3일 이내로 등기가 바로 돼버려요. 촉탁 등기거든요. 네. 바로 등기를 해버려요. 네. 그럼 개시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과가 나와요. 네. 그 집에 대한 권리 보수 권리가 거기까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는 이해관계를 안 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권리자들만 그 집의 해당 사항에 이해관계인으로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황조사 집행관한테 조사한 집행관한테 빨리 가서 그 집 문 두드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개시 등기가 들어오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에서 보고서 날짜가 나와요. 다. 네. 1차 보고가. 네. 그게 뭐예요? 똑똑똑. 네. 누가 사냐는가. 네. Who are you? 너 네. 누구야? 네. 주인이야? 임차인이야? 권리신고해? 누구해? 네.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그때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공사를 한 사람이 있어야 되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가 들어왔을 때 네. 때 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 지금 나중에 들으면 안 되고 공사했을 거 아니에요. 했던 걸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 했던 네. 거를. 그러면 점유가 계속 점유가 있어져야 된다니까. 아. 근데 갔는데 유치권자가 없고 소유자를 만났어. 유치권자 네. 내용이 하나도 없어. 네. 현황조사를 클릭해서 보면 네. 유치권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 야, 그럼 점유권에 대한 것은 그때 없는 네, 거죠? 없는 야, 거죠? 네. 두 번째,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는 결연성이에요.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그 공사를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인적관계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언제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못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다 나와야 돼요. 네. 그 공사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요. 남의 공사하면 안 되고 그 집에 대한 공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한 것이 된 것이 예를 들어 샤시를 공사를 했는데 바닥 공사에 대한 것이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 관련된 것들이 네네. 연결고리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세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자들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보통 언제 정도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냐면 유치권을 주장을 하냐면 입찰을 하기 3일에서 5일 전에 유치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 물건 나온 거를 한번 클릭해서 네. 유치권을 들어온 날짜를 보면 입찰하기 전에 네. 저번 입찰이든 이번 입찰이든 입찰하기 전에 3일에서 5일 전에 들어오는 것이 80에서 90%예요. 아...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공사를 받을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경쟁자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짝이 낙찰받기 위해서. 예? 그러려면 이 유치권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한 관련된 결련성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나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거에서 지금 유치권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 확인하고 연락처 다 적어놓고 그냥 찍어주면서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치권에 들어온 거에 90% 이상이 다 우편이에요, 우편. 네. 다시 말해서 진짜 유치권들은 현장 가서 법원 공무원한테 도장받아서 제출하지만 지금 나는 이걸 가격을 떨어뜨리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네, 장난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우편으로 하는 거고 연락처도 가짜, 주소도 가짜. 근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네. 그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 먼저 입력을 해요. 선입력을. 네. 그리고 후 보고야. 아, 그래서 왜 3일에서 5일이냐면 네. 5일 지나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든요. 아, 너 보정해. 아, 너 누구야? 네. 너 영수증 내놔. 네. 어?
아. 추가자료 내놔. 연락했는데 안 됐어? 네. 뭐 안 됐다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얘들이 뭐 가격만 떨어뜨린 목적이니까 그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연락처도 가짜고 주소도 가짜고 아. 보내는 것도 3일에서 5일 전만 딱 보내놓고 네. 자기 싹 들어가가지고 싹 낙찰받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야, 그렇구나. 야, 이거 진짜 너무 고급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야생화님만의 투자 철학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10년 가까이 경매계에서 해오시면서 지금 뭐 무릎 꿇는 얘기도 그렇고 다른 경매하신 분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거든요.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경매에 투자를 하세요? 경매는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 얻을 수 있는 결실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이 저는 틀려요. 네. 경매는 아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아픈 사람이 이젠 손을 털고 나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배당이 다 되고 결산하고 네. 이제 그 집에 대해서는 손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명도도 상대방한테 누군가한테 와가지고 정말 많은 수모를 겪을 수가 있고 네. 자식들이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네. 차라리 내가 명도에 임한다면 무릎 꿇고 아니면 상대방을 정말 배려해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좀 더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선 경매를 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수익이에요. 수익. 그죠?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경매는 수익이고 또 하나 저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저는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와 5년 뒤에 저가 틀려요. 교수님 어떻게 그 실력이 뭐 아니요 또 틀려진다고요. 저 5년 전에는요 선순위 안 못 건드렸어요 저.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 것도 해주면서 또한 같이 그룹 미팅을 하면서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암만 간이 크더라도 선순위 자기가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려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 주장을 대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무고죄라는 게 아시죠? 네. 예, 여러 가지 뭐 형사 그리고 서로 잘못 만들었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네, 계약서 그렇죠, 잘못 작성하고 그렇죠.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먹어요. 사람들이 아, 나쁜 짓 좀 해야지. 네. 언론에는 유치권 똑같다니까요. 유치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하더라도요 막상 가가지고 소속장을 제출하고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고 손 들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매 철학이라 그런다면 네. 조금씩이라도 더 배우고 공부하자.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속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만큼 좋은 재테크는 없어요. 경매는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일반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 수단들은요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식도 지금에서 가격을 사서 오르면 버는 거지만 내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쵸. 일반 물건도 그래요. 지금 10억에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근데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는요, 지금의 내가 이 차는 순간 낙찰을 받는 순간 수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물건은 내가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야 되겠다.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 수익률을 미리 계산해서 넣고 입찰했기 때문에 낙찰 받는 순간 현재 가치에서 수익이 남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다만, 단점이 뭐예요? 바로바로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소신지원하다가 보면 실력도 쌓이게 되고 예, 자기가 원하는 목표도 분명 이룰 수도 있는 시간이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아, 정말 그 인터뷰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나라 진짜 경매 지존답게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책에서만 보고 실제로 책 보고 제가 자동차 경매 두 대나
받았는데, 역시 진짜 뵙게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